일단 맥이 지금은 살짝 지금 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 그 오일 작업 좀 해주고 그다음에 조금은 릴리프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줄 풀렀고 이거는 이제 오일 바르기 전에 이제 클리너 이제 알코올 성분인데 위에 있는 이 지금 지판 위에 이제 땀이나 이런 이물질들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. 금방 증발되기 때문에 가볍게 닦아내면 됩니다. 그죠? 금방 마르죠? 이제 다 닦아냈는데 지금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제 지판이 조금 건조하기 때문에 이제 오일을 발라주고 지금 프렛 같은 경우 보면은 조금 이제 녹이 가 있는데 이 녹이 가 있게 되면은 프렛 마모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내게 이제 이물질들이 많으면 안 좋기 때문에 뭐 줄도 빨리 닳게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녹들을 제거 그리고 이제 오일 작업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. 이제 다 적용을 했는데 가능하면은 이제 조금 이게 이제 목재에 스며들게 좀 시간을 이제 놔두는 게 좋습니다. 좀 많이 말라 있다 싶으면은 다 기다린 다음에 한번더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보통 뭐한 2시간 정도 일단은 놔두고 경과를 보는 게 좋긴 합니다. 일단은 오일을 일단은 지금 다 닦아냈고 지금 다시 이제 클리너로 한번더 이제 닦아서 좀 오일이 어찌됐건 남아있게 되면은 조금 손에 묻을 수도 있고 스트링에 묻어서 또 녹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더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작업은 1년에 몇번 정도? 계절 바뀔 때한 번씩 해주는 사계절. 게 좋죠. 네,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냉이 변했다라고 딱 느껴졌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, 지금 이제 닦아낸 거 보면은 이제 되게 부드럽거든요. 그래서 이제 목재 상태가 이제 이런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. 이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 사실은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하고 싶지만 이게 좀 어찌됐든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죠.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절감을 할수 있고 네.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. 악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일단은 온습도 조절이 제일 중요하죠. 그리고 이제, 여기 보시면은 이제, 온습도가 나와 있는데, 한30% 이상에서 한60% 이하로 유지를 시켜주는 게 제일 좋고, 그러지 않은 환경에 있을 때에는 이제 연주를 하고 나서는 이제 가방에 차라리 밀폐되어 있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. 이게 공연장이나 이런 야외 같은 데는 특히 이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리허설 대기하다가 갑자기 내기 가고 그러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좀 일정한 환경, 가방에 넣고 집어넣고라는 거라기보다는 일정한 환경? 그게 그렇죠. 맞나요? 그렇죠. 집이 좀 일정하다면 꼭 가방에 안 집어넣어도 그렇죠. 좋은 전혀 거죠? 상관이 그러니까. 없죠.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집, 뭐, 악기가 있는 곳이 온습도가 딱 조절이, 일정하게. 네네. 특히 지금은 여름철이 지금
우기이기 때문에 습도가 엄청 높은 상황입니다. 지금 여기 보면은 40% 안 나오잖아요? 네. 그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판 클리닝 및 그런 작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? 네. 이제 다 됐고, 일단은 지금 좀 프렛에 녹이 있어가지고, 녹 좀 네. 제거하고, 시원을 다시 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 녹을 제거하기 전에, 플랫 색깔이 이제 이렇게 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보고 또 다시 한번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플랫 위에 있는 이 녹들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. 아, 이제 시커먼 녹들. 네. 색깔이 진짜 변화가 확실하네요. 확실하죠. 그 지금 잡으시는 그 높이 네. 그 12플랫에서 어떻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? 이제 첫 번째 플랫하고 마지막 플랫을 눌렀을 때 네네. 이 현 아랫면이랑 이제 플랫 밑면하고 공간을 이제 보는 건데요. 이제 두들겨 보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눌렀을 때 이제 봤을 때와 떨어졌을 때 공간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. 그럼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안 좋은? 이제 약간의 릴리프가 있어야지 이제 그 줄이 이제 떨면서 네. 그 올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붙어 있어서 눌렀을 때 약간 버징 같은 소리가 났었어요. 그럼 약간 이 버징이 네. 나지 않을 정도. 그쵸. 버징이 나지 버징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? 떨면서 네. 이제 버징이 생기면은 그 제대로 울지 못하는 환경인 거거든요. 이 줄이 제대로 자기의 울림을 장력이 안 나온다. 네네네. 이렇게 울림이 전달이 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해주는 거고 이제 그런 나는 버징이 나는 게 좋다. 네네네. 그런 사람은 또 있어요. 그러면은 그분은 그냥 그렇게 쓰셔야죠. 네네. 하지만 그 세팅했을 때 가장 그 뭐랄까 평범한 스탠다드, 거는 네. 스탠다드는 이 각 현들이 네. 충분히 이렇게 이런 올라왔을 때도 서스테인이 유지가 되면서 울 수 있게끔 그 네.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. 네. 여기에서도 버징 없이 이제 연주할 수 있고 울림이 서스테인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. 알겠습니다. 네.